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안동에서 저는 아직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테슬라 차를 서울에는 많이 다니나요? 아, 서울에는 제법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 올해 들어서 그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꽤 장사를 잘했거든요. 다른 완성차 회사들과는 상당히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 투자하시는 네.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1,000 넘었다 그래서 천슬라라고 불리는 이 테슬라 네. 시가총액이 일본 도요타를 넘어섰다고요? 네. 종전까지는 글로벌 자동차 1위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였는데요. 예.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테슬라가 도요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0년 전에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등장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1조 5,600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는 251조 원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아, 예. 대단합니다. 도요타가 242조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숫자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정말 제조업으로서의 자동차의 시대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는 거물어가는 게 아닌가 이걸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상장 10년 만에 창업 17년 만에 네. 처음에 상장될 때는 한 주에 $17 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0를 넘어선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다. 참 10년 만에 60배. 예. 이 당시에 산 분들이 아직도 갖고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10년 만에 60배 수익을 네. 일단은 봤습니다만 자 역시 주가는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실적만 따지고 보면요. 지금 네. 토요타랑 테슬라는 실적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만 딱 놓고 봐도 도요타가 훨씬 장사를 잘했습니다. 예. 일단 그 실적을 보면 지난해 테슬라는 1조 원 적자를 봤거든요. 아 적자를 봤어요? 테슬라가? 네. 돈을 아. 남기기는커녕 1조 원 적자였고요. 예, 예. 그 전 세계 판매한 자동차 대수도 37만 대에 그쳤습니다. 아, 1년 동안에요? 네. 37만 그러니까 대? 많지가 100만 않네요. 대도 못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반면에 도요타가 전 세계에 판매한 자동차의 대수는 1,000만 대를 약간 넘어서고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벌어들인 돈 역시 27조 원 수준이니까 사실 장부상으로 놓고 보면 예. 그 주식시장에서 도요타의 가치가 훨씬 높아야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상식에 부합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근본적인 차이는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네. 자동차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빅데이터화해서 앞으로 무인자동차 시장을 열어가는 아. IT 회사다. 여기에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 그 테슬라 그 대표가 일론 머스크인가요? 네. 예,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그 왜 저 비행기가 아니라 그 우주선인가요? 뭘 쏘지 않았나요? 네. 그 크루즈라고 했던 우리 스페이스X라고 우주선 아,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걸 통해서 우주 개발에 이른바 미국 시장에서 외주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예. 이게 공상과학만화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나사 같은 곳에서 이제 외주를 받아서 예. 우주 정류장 등의 그 민간 우주선으로 뭐 필요한 물품을 날라준다든지 이런 궤도를 운항하는 그 이른바 그 셔틀쉽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그동안 우주 개발이나 우주를 탐사하는 영역은 감히 민간이 손댈 수 없는 당연하죠. 네,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자금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 우주선을 과거에는 우리가 한번 쏘고 재활용하지 못했잖아요. 예예. 쐈던 우주선을 다시 돌아오게끔 이 궤도 운항을 할 수 있게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주복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손뭉치 같은 뚱뚱한 옷이 아니라 예, 예. 네, 3D 프린터로 그 출력을 한 우주복을 입혀서 굉장히 맵시간하게
그렇습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이 모든 것이 혁신의 아이콘이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우주선을 보내고 개발하는데 한 2조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 국가기관에서 이 우주개발 외주화를 통해 수주한 금액이 3조 원 정도 되니까 예. 이미 사실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참, 이 꿈을 먹고 사는 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언제든 바람이 쭉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아마 아, 그럴 다들 수도 예, 있어요. 아실 네. 겁니다. 예. 자, 어느덧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이 그저께였습니다. 7월 1일 딱 1년이 되는 네. 날이었는데. 자, 월요일에 최백은 교수와 이 내용 자세히 좀 다뤄봤는데, 우리나라의 완승, 일본의 완패, 땡큐 아베, 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저 박연미 기자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3대 그 소재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생각했던 효과는 사실 거의 없었죠. 첫 그렇죠. 번째는 우리가 이 주요한 그뭐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이런 것들을 한국에 팔지 않음으로써 너희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흔들겠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 점도 네. 있었군요.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그걸 굉장히 많이 사올 수요가 없었고요. 또한 예. 가지는 국내의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이 그 굉장히 재빠르게 뛰어줌으로써 대표적으로 보면 불화수소 같은 것들은 고순도로 연내에 만들기 어렵다. 이런 그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5-9, 12-9 네. 이런 방식의 그 국내산 제품들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예. 5-9이라는 건 99.999%의 순도. 그 9가 5개 들어간 거. 네, 9가 예. 5개, 12-9 12-9는 역시 9가 99.999999 이렇게 나가는 12개 그 들어가고. 정도의 고순도 소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요. 아. 그 사이에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예. 미국의 듀폰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일본이 안 파는 소재 그 공장을 지음으로써 현안일 때에는 한 4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소재도 아, 있었고요. 그래요? 예. 적어도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 방송에요. 그 네. SK 머티리얼즈가 이 불화수소 양산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게 얼마 전에 네.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도 양산에 이제 들어가겠다. 예, 조만간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도 네. 나와 있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불매운동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뭐 맥주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자동차, 뭐 옷도 그렇고 여행 등등 하나의 불매운동이 문화가 된것 같은데, 그런데 더 많이 팔리는 것도 있다면서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맥주 같은 것들은 아주 상징적인 상품이 됐잖아요. 예. 사실상 맥주는 한국 시장에서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전년 대비의 판매량이 90% 이상 줄어들었는데, 예. 이건 대체재가 많아요. 뭐 독일 것도 아, 있고, 유럽 그렇죠. 예. 맥주도 있고 해서, 그런 맥주에서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불매 효과가 나타난 반면에, 예. 일본만 만들고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 게임은 휴대용 게임들이 아, 게임기, 이런 예. 것들은 대체 가능한 상품이 사실은 없습니다. 해서 아, 그래요? 그런 쪽에 매니아들 있죠. 예. 그 매니아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서 이걸 사들이는 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 신발을 모아서 싸게 판매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예. 그런 곳들의 판매도 좀 늘어났습니다. 일부 의류의 경우에는 그 가맹점이 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예. 글쎄, 우리가 그이 불매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이 된것 같고요. 이걸 뭐 일본 제품을 아예 하나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아주 냉정하게 가긴 쉽지 않거든요. 예, 또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도 예. 그쪽에 수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세계 2위 국가 아니었습니까? 아, 우리는 그럼요. 저 밑에 네.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일본이 한 3위, 4위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10위 정도 되니까 많이 좁혀졌습니다. 우리가 역전할 날이 곧 오겠죠? 박현미 기자님?
그렇죠.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릴 적에 이 도시락 사서 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 일본에 가면 밥솥 좀 사다 줘. 이런 부탁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코끼리 밥솥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 일본 가서 올 때 뭐 사다 줘.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한국산 밥솥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예. 일본, 중국 관광객들 다 와서 사가고요. 아, 일본에 가봐도 뭐 사올 게 없더라. 이게 요즘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느 정도로 좁혀졌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얘기를 좀 한마디만 좀 해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네. 장관 만났는데 뭐 이게 어제 김현미 장관 비상보고라고 봐야 됩니까? 문책성 호출이라고 봐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네. 아, 6.17 대책 이후에요. 서울 집값도 오르고 뭐 전세값도 급등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요. 보통 네. 이렇게 큰 대책 이후에는 한두 달이라도 좀 꺾이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집값이? 이게 지난번에 그 대책 직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매물이 줄어들고 신축이 줄어들 거다. 또 한 가지가 저금리 상황이라서 가뜩이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한 실거주권이 강화되면 살고 있던 세입자도 내보낼 수 있으니 전세 물량을 더 잠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발언 그리고 오늘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민심의 향배가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구나 예.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 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겠다. 부동산 정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성하고 유감을 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 보유세 강화 법안이 이제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네.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그 법안에다가 좀 더 강화한 안을 좀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급 바로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임대사업자들 그 갖고 있는 다주택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딜레마예요. 주택 시장에 좀 나오도록 다시 한번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빠른 그 공급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제 요정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